오로라 케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모머신 7번 두께의 3가지 컬러 클레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니까 지금 보시는 비율로 잘라 주시고요. 가로 6.5cm, 세로 9cm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클레이를 살짝 겹쳐서 하나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작업을 할 건데 그라데이션 작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에 영상 링크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완성된 그라데이션을 측면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접어 주시고요. 자, 두께가 많이 두꺼우니까 두께를 조금 줄여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모머신 5번으로 길게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진 그라데이션을 자주색부터 돌돌 말아서 원통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된 거를 사방에서 꾹꾹 눌러서 하나로 잘 뭉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모머신 7번 두께의 3가지 컬러의 클레이를 준비해 주세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만들 건데 비율이 조금 달라요. 비율을 잘 확인해 주세요. 사이즈는 가로 5cm, 세로 9cm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작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링크를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똑같이 측면으로 3번 접고 두께를 줄인 다음에 피모머신 5번으로 길게 뽑아주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동그랗게 말고 하나로 잘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이를 3배로 길게 늘인 다음에 3등분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조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클레이를 6배로 길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늘린 클레이를 필요없는 앞뒤 부분을 잘라주고요. 먼저 작업한 클레이의 측면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로 6등분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하나의 조각을 잡고 한쪽을 꼬집듯이 잡아서 물방울 형태로 만든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빈 틈새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의 조각도 꼭 똑같은 모양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마지막 조각은 이렇게 측면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절반을 잘라서 좌우 대칭을 맞춰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길게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3등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조각을 지금 보시는 형태로 다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중요한데 2차로 형태 변형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지금 보이는 형태로 다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합쳐줄 건데요.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소용돌이 느낌 나게 변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 부분을 길게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먼저 이렇게 하나로 붙여주고 마지막 하나를 끼울 때 저 끝에 합쳐지는 부위를 살짝 더 말아주고 끼우듯이 해서 하나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으면 이제 거의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길게 길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6배 정도 길게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6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6개의 조각이 나왔죠? 이제 그 조각 중에 하나를 잡고 3개를 하나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의 조각도 하나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방향성이 있으니까 방향을 잘 보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큰 두 개의 조각을 하나로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로라 케인이 완성됐습니다. 색깔이 오묘하니 오로라 같아 보여서 오로라 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길게 늘려가지고 패턴을 잘라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케인을 완성하고 자를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로라 케인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